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사아트 프라자의 갤러리입니다. 인사아트 프라자의 갤러리에서 3월 10일부터 2주간 1층 그랜드관에서 노광 선생님의 초대전이 있는데요. 우리 노광 선생님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체가 128평 되는 공간에 선생님 작품으로 가득 메웠는데요. 너무나 멋있고 환상적입니다. 우선 작가 선생님 소개를 잠깐 직접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전시회는 처음이었고요. 예, 그동안 인물을 주로 다뤄오긴 했지만 이번 전시회는 한 30여 점 누드만 가지고 전시한 것이 매우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인상 깊은 전시회입니다. 예. 네. 매번 좋은 작품을 발표를 하시는데요. 올해는 이번에는 특히 누드로만 30점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뭐 인물화를 주로 테마로 해서 다루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누드를 많이 그리게 됐죠. 근데 역시 그 그림 속 저 개인적으로도 그 인체에 대한 탐구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 그림을 누드전으로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작품의 컨셉이라든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뭐 물론 누드만 했다는 것도 큰 특징이 되겠고요. 또 저 자신 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펴놓고 보니까 이런 방향도 있었구나. 또 저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많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작품이어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품의 특징을 선생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선생님 작품은요 한 편에 또 명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요. 그리고 너무나 클래식하면서도 또 기품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좀 아끼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뒤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많은 화가들이 피넛을 많이 그렸는데 네. 저도 한번 그런 데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나 여기 그려진 이 포즈는 그 명화에서 많이 참고를 했고 네. 또 이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어울리게 그린다는 그 작업이 참 개인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예, 실내에서 포즈를 취해놓고 바다의 배경을 이렇게 도입해서 그려보니까 그 자연과 인체의 어떤 어울림이 자연 채광에서의 그 느낌이 조화롭게 표현된다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도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예. 훌륭하십니다. 자연이 가장 사람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고 또 자연스러운 채광이 작품을 가장 잘 살아나게 하는데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의 비전이나 앞으로의 그 가고 싶은 예술가의 길이 있으시다면? 예술은 길다고도 하지만 끝이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은 더더욱 그 미흡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는 앵그로와 같은 멋진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 또 군상을 좀 통해서 또 다른 느낌을 좀 주고 싶기도 하고요. 예. 아주 훌륭한 화가로 남으실 우리 미술계에 가장 훌륭한 누드 작가님으로 남으실 작가님이십니다. 그럼 선생님 이번에 그 도록에 있는 사진이 그림이 이 그림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그림은 제목을 루디아의 초상이라고 했는데 거기엔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뜻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인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활동을 처음 시작해서 유럽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신도가 된 분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 여인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묵어가면서 첫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어떤 신의 어떤 그 영성을 한 인간이 받아들이는 인류 최초의 신도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성을
인체를 나신인 그 모델을 조합해서 그 표정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표정은 어때야 하는지, 또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또 뒤 배경은 어떤 그 컬러로 조화를 이루어야 그런 그 숭고한 이미지가 떠오를까 해가지고 그 루디아의 초상이라고 했죠. 네. 전 뭐 사실 루디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바는 없지만 그 최초의 그 하나님을 접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예. 아,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여성의 표정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성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 성스럽고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림을 인사이트 프라자 갤러리에서 3월 10일부터 2주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노광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2주일 동안 전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